네, 전 시간에는 제가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동별로 계산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서울 아파트 전체 개수가 4,701개의 서울 아파트 매매 그 거래 개수가 있었는데, 그것들의 평균, 그리고 중앙값,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찾았고요. 동별로 해볼게요, 동별로. 자, 그러면 동별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별. 동별 통계. 구가 있으니까 구별 통계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넓게 잡아가지고, 뭐, 강남구, 서초구, 뭐, 이런 식으로 구별 통계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구 안에 있는 동별로 통계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동별이기 때문에 동별로 하도록 할게요. 네, 자. 부분집합, 서울 부분집합부터 하시면 되겠죠. 서울 부분집합을 그룹바이를 하시면 되겠죠. 그룹바이. 무엇으로 그룹을 묶어주면 될까요? 우리가 동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까. 그죠? 동으로 그룹바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의 결과는 그룹으로 묶여진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강남 개포구, 개포동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다음 뭐 이렇게 잘려가지고 또 뭐가 있나요? 여기가 강남 역삼동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또 잘려가지고 또 무슨 무슨 동 이렇게 있겠죠. 요렇게 잘려진 게 그룹바이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렇게 각각 잘려진 이런 그 그룹바이가 되어져 있는 부분집합들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될까요? 컬럼을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무슨 컬럼을 선택하면 될까요? 가격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컬럼의 개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카운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가락동은 22개 아파트 매매가 있었고, 가산동은 6개의 매매가 있었고, 가양동은 43개의 매매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됐나요? 됐죠. 그럼 만약에 평균을 찾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민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락동에서 아파트 아까 몇 개였나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매매 개수의 평균은 7억 8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가산동에도 아까 매매한 그 개수가 있었죠. 4억 550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도 함수들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같이 놓고 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개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같이 놓고 보면 더 좋겠죠. 그죠? 한꺼번에 여러 개 그룹바이로 묶여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여러 개의 통계 함수들을 적용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ggregate라고 하는 함수예요. agg라고 하는 게 aggregate, 집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집계하다. 이 집계하다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내용들을 배열로 남겨버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카운트를 계산할 거다. 카운트를 계산할 거다.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을 할 거다. 최소값을 계산할 거다. 최대값을 계산할 거다. 이런 식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뭐 중간에 없지만 미디언도 한번 넘겨볼까요? 미디언. 자,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카운트하고 평균만 봤었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가락동에 매매 개수는 22개가 매매가 됐는데 평균은 7억 8,695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가산동은 6개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있었는데 평균은 4억 550만 원이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거기다 최대값, 최소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그러게이트를 잘 보시면 애그러게이트를 잘 봐두시면은요 그 그룹 바이를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 가나다라 순서겠죠. 기역부터 히읗까지, 기역부터 히읗까지, 가락동부터 흑석동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아마 송파, 가락, 송파, 흑석동은 저쪽 어딘가요? 중대, 중앙대 있는 쪽이 흑석동인데, 그죠? 네. 무슨 구요? 아, 동작구. 예, 네, 맞아요. 동작구. 네, 동작구. 네. 영등포구 아래에 동작구. 감사합니다. 네. 자, 요렇게 봤구요. 요렇게 봤고, 숫자로만 찾으면, 요렇게 찾으면 돼요. 이게, 요렇게만 찾아주시면 되구요. 문제만 딱 풀겠다. 라고 하면. 밑에는 이제 광역시도별로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프로빈스를 가지고서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거를 찾는 것만 하고 끝내지 말고요. 찾는 것만 하고 끝내지 말고, 거래 건수별로 우리가, 거래 건수 상위 10개 지역 한번 찾아볼까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래 건수 상위 10개 지역. 아, 그러고 보니까 얘를 저장하고 있는 게 좋겠네요. 그죠?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기가 이게 데이터 프레임 내용이고요. 그쵸? 여기가 데이터 프레임 내용이고, 여기는 컬럼 이름이에요. 컬럼 이름이고, 왼쪽에 있는 건 뭘까요? 이거는? 인덱스예요, 인덱스. 행에 인덱스가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룹바이에서 그룹으로 묶어준 이 컬럼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이 아니고요. 행에 붙어 있는 인덱스예요, 인덱스. 인덱스고, 그 다음에 애그러게이트로 집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컬럼 이름들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선택했을 때 시리즈였었잖아요. 얘네들이 인덱스였고, 이 값들이 그 밸류로 들어가 있는 시리즈였었잖아요. 그죠? 밸류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시리즈.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서울 아이 이렇게 할까요? 동별 서울 아파트까지 넣을까요? APT까지 넣을게요. 이렇게 하시고 서울 아파트 이렇게 하면 결과는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정렬을 하시면 되는데, 거래 건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하기, 평균이 높은 순서로 정렬하기, 뭐 중앙값이 높은 순서로 정렬하기, 최대값이 높은 순서로 정렬하기, 뭐 이런 우리가 원하는 컬럼으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정렬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거래 건수로 보면 그냥 탑10이라고만 할게요. 탑10. 아, 카운트 탑10이라고 할까요? 카운트 탑10. 데이터 프레임은 어디서 시작하시면 되냐면 서울 아파트 바이 동. 점. 솔트. 인덱스로 솔트 하는 게 아니죠. 인덱스는 옆에 있는 그 동 이름으로 솔트를 하는 거고, 우리는 values로 하는 거죠. values. 그죠? values에서 두 개가 있어요. by. 무엇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오름차순. 자, by에다 뭘 써주시는 거냐 하면, 컬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count. 그 다음에 ascending을 써주면, ascending true가 기본 값이에요. 이건 오름차순이니까 제일 위쪽에 나오는 게 거래 건수가 가장 적은 거. 이걸 내림차순으로 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를 true가 아니라 false. 내림차순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count top 10만 딱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렬만 한 거고요. 정렬만 한 거고, 위에서 10개를 선택하지 않았네요. 그죠?
위에서 10개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다시 헤드 10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헤드 10개. 이해되십니까? 동별로 통계를 뽑은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값으로 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값으로 정렬을 하시는데 카운트라고 하는 컬럼, 여기가 카운트라고 하는 컬럼이 있잖아요. 카운트 컬럼의 값으로 정렬을 하시는데 오름차순이 아니다. 오름차순이 아니다니까 내림차순인 거고요. 거기에서 위에서 10개를 뽑혔다라고 하면 상위 10개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2019년 10월에 2019년 10월 그 한 달 동안 노원구 상계동, 노원구 맞죠?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198개의 아파트 매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화곡동은 저기 강서 쪽이죠. 김포공항 가는 그쪽이죠. 거기에 68개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가장 빈번하게 아파트 거래가 일어났었던 동들은 상계동, 구로동, 중계동, 시흥동, 봉천, 신월, 공릉, 신정, 창동, 화곡동.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그 어느 지역이 지금 매매가 많은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거죠. 핫한 동네. 또 매매 건수만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건수만 보면. 숫자로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숫자로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이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어떤 막대 그래프가 제일 좋겠어요? 동 이름을 Y축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Y, 동 이름을 Y, 요거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만큼 막대로 이렇게 그려버리면. 그죠? 이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sns.막대그래프라고 하시면 되고요. x축이 뭐가 되면 x축에 들어갈 때 카운트 그죠? 맞죠? x축이 카운트. 그다음에 y축은 컬럼이 아니에요. 컬럼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덱스예요. 그죠?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서울 아파트 바이동.인덱스. 인덱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서울 아파트 가이동. 이렇게 해서 plt.show 하시게 되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카운트 탑10. 동이 너무 많죠. 우리는 카운트 탑10으로 하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잘못됐어요. 여기가 카운트 탑10. 상위 10개를 찾아놓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군요. 네, 맞죠? 상계동이 매매 건수가 제일 많고요. 화곡동이 10번째로 많습니다. 하위 10개 찾는 것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위 10개를 찾는 것도. 하위 10개를 찾는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센딩을 기본값인 true로 만들어 놓고 그죠? 그냥 위에서부터 10개 찾으면 그게 하위 10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거래 건수 상위 10개 지역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거래 가격의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의 평균 값입니다. 평균 상위 10개 지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동별로 만들어낸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거래 가격 평균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솔트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찾았으면 한번
이것도 시각화해서 한번 나타내 보세요. 혹시 이게 되신 분들은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파트 거래 가격 세대값 상위 요거는 다섯 개 지역만 잠깐 다섯 개? 열 개? 열 개? 이것도 열 개 할까요? 열 개 지역 동이 되게 많으니까 어떤 동에서 몇 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강남 3구라고 부르는 강남, 서초, 송파 요 세 군데가 서울에서도 가장 아파트가 비싼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저 9월 달에 2019년 9월 달에는 그 얼마에 매매가 됐었는지 그거를 한번 거래 평균이 거래 가격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딘지 찾으셨어요, 혹시? 네. 어디든가요? 압구정. 압구정. 최대값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든가요?
한남동. 아마 제가 찾았던 거랑 같은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서울 아파트에서도 동별로 한 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시면 돼요. 서울 아파트 바이동. 이게 가락동, 가산동 이렇게 동별로 되어 있죠. 자, 이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sort 하겠다요. sort values 값으로 sort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은 무슨 컬럼에 들어가 있냐면 mean이라고 하는 컬럼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by mean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면은요. 8,835만 원, 1억 1,800만 원, 1억 2천만 원, 1억 7천만 원, 2억 1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무슨 순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오름차순이죠. 오름차순. 끝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지고 있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파라미터 중에서 ascending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이 오름차순이다 이거죠. 올라가는 순서냐?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이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시면 그러면 압구정동이 제일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26억 3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 반포동이 22억 4천만 원, 잠원동이 19억 4천만 원. 이렇게 평균 가격으로 쭉 정렬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몇 개를 선택하시면 되냐면 헤드 앞에서 10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ean, top 10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mean, top 10을 출력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한강로 3가면은 아마 여기도 용산구일 거고요. 보시면 압구정, 강남이죠. 반포. 잠원, 대치, 잠실 이쪽은 다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이죠. 홍파동이면 종로인가요? 종로구인가? 잘 모르겠어요. 종로구인 것 같고 한강로면은 여기는 저기 용산구고 여의도동이면 영등포구, 그럼 청담 이쪽 강남 쪽이죠. 청남, 도곡 전부 다 강남 쪽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시면 강남, 서초, 송파 이쪽이 많고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마 요 세 개 정도가 강 두 개 있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카운트를 볼까요? 카운트? 내림차순 정렬까지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자, 여기 한강로 3가에 있는 아파트를 좀 보죠. 매매 건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 한 개가 17억 5천만 원이었던 거죠. 그럼 이 17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이 한강로 3가라고 하는 이 동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가격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뭐 압구정동 10개, 반포동 17개, 그러니까 10개에 대한 평균이 26억이란 얘기고 17개의 평균이 22억 4천만 원인데 이거는 고작 해야 한 건, 두 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한 건이나 두 건밖에 안 되는 이런 평균값들이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평균값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자의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거래 건수가 몇 건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솔트를 다시 해보는 것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평균값이 평균값으로서 대표성이 있으려면 적어도 샘플이 어느 정도 개수 이상이 있어야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대로 결과를 놔두고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건수가 적어도 10건 이상인 걸로, 10건 이상인 동에서, 지역에서,
거래 가격 평균 상위 10개 지역을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일단 부분 집합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서울 아파트에서 거래 건수가 다시 10개 이상인 지역이라고 뽑은 다음에 위쪽에 있는 그 똑같은 작업을 다시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 아파트 바이 동 위쪽. 자, 여기에서 다시 서울 아파트 바이 동, 그 다음에 컬러 이름 카운트 10개 이상, 10개 이상. 자, 이렇게 해서 뽑아내면 이제 카운트가 여기 들어가, 여기 나오는 이 카운트 수들이 전부 다 10건 이상만 됩니다. 왜 10건 이상으로 했느냐? 이거는 그냥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10건 이상으로 할 거냐, 20건 이상으로 할 거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통계치가 한 달 자료밖에 안 돼요. 한 달 자료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건으로 한 거고, 만약에 1년치다 혹은 뭐 10년치다 그러면 뭐 100개, 100건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더 늘려주시면 좋을 거고. 자, 이제 여기에서 솔트를 하시면 돼요. 아까 했었던 그 작업을 그대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솔트 밸류즈 바이 평균 컬럼이죠. 평균 컬럼, 그 다음에 어센딩 폴스, 내림차순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헤드 10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뒤쪽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한 거에서 민으로 정렬하고 내림차순 정렬하고 위에서 10개. 자, 그럼 이것도 저장하겠습니다. 민 탑10 하고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코드가 너무 길어서 여기가 한 줄로 다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자르셔도 되는데, 자르실 때 어떻게 자르시냐면 요렇게 하셔도 돼요. 요렇게.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 백슬래시가 나오면 아직 문장이 안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줄을 바꿔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줄이에요. 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그냥 한 줄에다 쓰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볼까요? 아마 위쪽의 순서는 안 바뀌었을 거예요. 압구정, 반포, 잠원 이런 쪽은 다 10개 이상이니까 안 바뀌었을 거고요. 중간에 홍파, 한강로, 여의도 여기만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가 다 사라졌죠. 그래서 잠실, 청담, 도곡, 신천, 방배, 개포. 네. 거래 건수가 10건 이상으로 하니까 전부 다 강남이에요. 서초구, 강남구, 그다음에 서포. 아, 서초구. 그렇죠. 네. 그렇죠. 신천이 저쪽 잠실 그쪽이죠. 도곡, 청담, 방배. 방배면 저쪽 사당 있는 쪽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26억 3천부터 13억 7천까지입니다. 뭐 평균이 이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 같은 사람 집 사기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지역은. 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그려보시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동 이름을 Y축, 여기가 Y축이죠. Y축이 동 이름. X축은 막대로 표현하는데 여기 있는 숫자를 막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숫자를 막대로 표현하겠다. 그럼 여기 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균이죠. 평균.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요. 바 그래프. 바 플롯 그리시면 되고요. X는 평균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제는 평균이라고 하시면 되고 Y축은 인덱스예요. 인덱스. 민 탑10의 인덱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민 탑10이죠. 이렇게 해서 plt.show.
숫자로 보시는 것하고요. 숫자로 보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래프로 보시는 거 보면 상위 두개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3, 4, 5위권하고요. 그다음 6, 7위권 뭐 이렇게 조금씩 약간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잠언, 대치, 잠시를 보면 완전 비슷한 동네는 아니군요. 잠원은 서초구, 대치는 저쪽 강남이니까 완전히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거래 가격은요? 거래 가격 마찬가지로 거래 가격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최대값만 찾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 거래 몇건 이상 이거 안 할게요. 그죠? 별로 의미 없죠. 무조건 최대값만 찾는 거니까 그렇죠? 뭐한건 이상에서 최대값이나 10건 이상의 최대값이나 뭐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 이걸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몇건 이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10개를 바로 찾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맥스 탑 10이라고 할까요? 최대값의 상위 10개니까. 자, 바로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바이동에서 솔트를 하시면 됩니다. 값으로 솔트를 하시면 돼요. 컬럼 이름이 뭐였었냐면 맥스였을 거예요. 맥스 기억나시죠? 네. 컬럼 이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가 맥스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잖아요. 카운트 거래 건수, 민 거래 가격 평균, 그 다음에 미디언 거래 가격 중위값, 맥스 거래 가격 최대값. 그러니까 우리는 맥스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센딩 변수는 폴스. 내림차 순으로 해주면 상위 10개 지역이 나와요. 패드 10개. 볼까요? 한남동에서 나왔습니다. 한남동에서. 48억 5천만 원. 아까 그 거래 가격 최대값 48억 5천만 원이 한남동이었어요. 한남동이었었고, 도곡동이 그 다음 46억. 1천만 원. 반포동에 41억 5천만 원. 10위권은 이천동인데 28억 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남 도곡 반포 대치 압구정 잠실 청담청. 전부 다다 이쪽이군요. 한남동 제외하고는. 관저 옮긴다고 하죠. 대통령 관저. 아마 요 근방일 거예요. 자, 이것도 막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면 돼요, 이것도. SNS 점 막대 그래프. X축은 이제 맥스를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Y축은 맥스 탑10에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맥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숫자들, 여기 있는 숫자들 48억 5천부터 28억 9천까지의 이 숫자들을 막대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분석까지를 한번 끝내봤습니다. 동별로 이렇게 찾아봤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하진 않을게요. 우리가 어차 그동 말고 구라고 하는 파생 변수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서울에서 구별 구가 있죠. 뭐 무슨 구 무슨 구 무슨 구별 아파트 거래 건수,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의 평균 최소값, 그 다음에 중위값, 중앙값, 최대값. 이쪽과 똑같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찾아보시고, 요거 찾게 되면 이제 거래 건수가 제일 많은 구는 어디냐? 뭐 이런 것도 하실 수, 있, 소트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 가격 평균이 가장 높은 구는 어디냐? 솔트 하시면 될 거고. 뭐 최대 값이 가장 혹은 중앙 값이 가장 높은 구는 어디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는 동은 되게 많아서 상위 10개를 했는데 구는 그 동보다는 아무래도 구 개수는 좀 적을 테니까 뭐 상위 5개 지역만 찾아본다거나 그런 것들 한번 점심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는 제가 따로 안 할게요. 거의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점심시간 이후에 저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국에 대한 그 전국 시도별이 있죠. 그거를 저는 같이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다들 잘 되시죠?